이어서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그래서 앞으로의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피격 사건, 정말 전 세계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나온 이후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규제를 줄인다거나 대규모 감세를 시행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뉴욕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악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시장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우호적인 그림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능성이 지금 폴리마켓에선 70%까지 이제 올라갔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어느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힘이 좀 많이 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그다음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힘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림이 좀 오늘 확연히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공화당 쪽이 이제 결집을 하는 모양새가 지금 네.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바이든 쪽은 앞으로 대책 없이 남은 시간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대통령 자리를 넘겨줘야 되느냐? 그러진 않겠죠. 이제 그런 또 다른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또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갈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상은 큰 대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발 주자 내지는 이제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 나서서 내가 나서겠다라고 했다가 지는 순간 그거는 정치 생명이 마무리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먼저 절대 나서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러면은 당분간 시장은 트럼프에 맞춰져가지고 거기에 포커싱해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한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조금 압제,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도움을 줬던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방법의 차이인 거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좀 거친 언사, 돈, 딱 그렇게 직결이 되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좀 그 약간 신사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 그렇지만 미국으로 와야 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공장 세우고 일자리 만들고 거기서 하지 말고 미국에서 해. 그러면 내가 봐줄게. 이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좌우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 정부 시절에 미국 증시 올라간 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처참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한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전체 매크로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좋은 것도 미국이 경기적으로 괜찮으니까 또 미국 쪽에 우리가 지금 수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흐름을 타가지고 지금 사실 무역 수지 지난달 같은 경우는 80억 달러 이상 나오고 흑자가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어떤 향배가 바뀐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대신에 트럼프가 됐을 때 이제 아무래도 보호 무역 그다음에 무역 흑자국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 흑자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페널티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현지화를 더 해나갈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그림 거시 환경 안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법인세를 18%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임기 중에 15%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환호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이제 소위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쪽이 또 환호를 한 건데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인하를 하게 되면 재정은 더 펑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펑크 난 걸 뭘로 메울 거냐 했더니 관세를 높이겠다.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물가가 또 오르겠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는 다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느냐. 이걸 사실 시장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그거를 고민하는 거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막상 시작했을 때 자기가 주장했던 그 아젠다 47에서 나왔던 그런 걸 다 실제로 할지 여부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도 사실은 역대급으로 국채를 찍어냈었거든요. 네. 보조금 지급한다 뭐 한다. 근데 강달러가 나왔죠. 그리고 인플레를 촉발한 것도 그 돈을 찍어내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트럼프가 되면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지금 그 경제학 이론상으로 접근해서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지만 그걸 지금 당장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뚜껑을 또 열어봐야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은 발빠르게 트럼프 수혜주로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수혜주가 맞을지 지금 트럼프 수혜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방산주 어떻게 보세요? 그 아젠다 47에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군이 지원했던 모든 돈을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아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주면 나토 탈퇴하겠다. 네. 그 얘기는 유럽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냥 울며기자며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 자체를 서슴치 않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싶었을 때는 유럽 측에서는 더더군다나 군비 확충에 대한 니즈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방산에 대한 수요는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게 유럽연합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럴 것이고 일본에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확산이 더 된다고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미국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대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됐을 때는 방위산업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방산업종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아젠다 47을 놓고 보면은 재생에너지 관련된 보조금은 철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실제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는 얘기지만 네네. 동시에 얘기가 나왔던 건 뭐냐면은 원전과 관련된 규제를 다 철폐하겠다. 간소화하겠다. 그러니까 원전을 갖다 이제 그 키우는데 굉장히 서포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에 네네.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귀결되는 건 전력난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쪽과 관련돼 있는 섹터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흐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미국 대통령들이 지금 그 약가와 관련해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그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신약들이. 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고 싶어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중국을 지금 미국이 사실상 디커플링을 시켜버리려고 배제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보안법 얘기가 바이든 정부 때도 나왔지만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이건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 쪽은 그래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뒷배경이 석유화학, 석유재벌, 그렇죠. 천연자원 이쪽이 베이스가 돼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 쪽에 채굴을 간소화시켜준다든지 뭐 규제를 갖다 완화시켜준다. 그러면 이제 그쪽 미국 입장에서는 그쪽이 좋아질 거고 우리는 그걸 관련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수송해 주는 배 뭐 이런 쪽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AI 규제 혁신이라 이제 혁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산을 시켜준다니까 누가 되든 그쪽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규제 철폐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금융 쪽 근데 항상 금융은 문제가 규제를 너무 풀어주면은 돈만 보고 돈만 쫓는 그 습성이 있다 보니까 꼭 사고를 거기서 치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금융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풀어주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밤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함께 올랐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관련주.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유리하냐? 약간 좀 슬로우하게 가는 게 더 유리하냐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젠다 47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의무 판매 할당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없애겠다. 네. 그 얘기는 나와 있어요. 없는 것보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센티적으로는 좀 눌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보조금도 안 주겠다. 이거는 사실은 IRA 법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트럼프가 주냐 마냐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약간은 태클을 거는 듯한 뉘앙스의 어떤 이슈들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기차 쪽을 없앤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아무래도 조금 바이든이 됐을 때보다는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센티적으로는 조금 늘릴 가능성은 있다. 그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주 항공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과거만큼 키워놓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우주항공 쪽도 하고 있죠. 관심이 많죠. 네네. 그다음에 또 AI 쪽 키운다고 하니까 자율주행하고도 맞물려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그 전기차 외에도 트럼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곧 트럼프의 전기차에 대한 마인드를 바꾼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태클의 강도는 생각보다 좀 유연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정말 궁금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좀 곤란하신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어쨌든 이 주식시장 한가운데 계신 분으로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사님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 어느 쪽이 우위를 잡는 것이 그래도 시장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스타일 자체를 제가 트럼프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거칠어가지고 네. 그리고 맨날 그 변동성이 컸죠. 입으로 툭툭 하는 게 너무 좀 갑툭튀가 많잖아요. 네. 말이 발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싫은데 저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있었잖아요. 바이든 때도 있어봤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나쳐 온 과정을 복귀해 보면. 사실 바이든 때가 더 짜증났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되든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의 문제인 것 네. 같다. 어쨌든 시장은 누가 되든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다만 수혜주가 지금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마켓비하인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